예전에 교통사고도 크게 났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팔 이렇게도 못 들었었어요. 맨팔. 가장 달라진 거는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젊어진 거는 당연한 거고 정신적인 것도 많이 젊어졌어요. 마음도 젊어지고. 운동하는 거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고 저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죠.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동엽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 연구소의 전기호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인사할 때 보면요, 저는 은퇴를 두려워하는데 뭐 이렇게 좀 까불고 두렵지 않다는데 소장님 보면 은퇴가 좀 두려워 보이고, 이거 저만의 느낌인가요? 네. 은퇴가 안 두렵다는 듯한 또 말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멘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래요? 또 지난주에 네. 아시아 최고령 머슬마니아 선수로 또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장료 씨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소장님,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뭔가 좀 바뀐 거 못 느끼겠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듯한 느낌 뭔가 못 느끼겠어요? 집에서 제가 이거 운동 있죠? 가르쳤던 네 가지 이렇게 하고 예. 줄넘기 이렇게 넘기는 것도 하고 예. 식탁에서 다리 올리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몸이 날아갈 듯합니다. 근데 네. 더 찐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다 근육입니다. 아, 네, 근육 봐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다 장근육, 근육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네, 사실 또 30분 운동하고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밤 12시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네. 야식을 먹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요. 네. 열심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왜 산에 올라갔냐고 물어보면 네. 막걸리 마시기 위해서 산에 갔다 그래요. 내려와서 또 왕창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운동도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도와줘야지 살이 빠지지. 맞아요. 저는 네. 운동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아빠 놀아줘. 운동을 왜 해? 어차피 살이 안 빠져. 그러지. 또 아내는 맛있는 음식 갖고 와서 운동하는데 앞에서 이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약 올리지. 살을 어떻게 뺍니까? 아무리 의지 강한 사람이 와도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살을 못 뺍니다. 우리 아내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데요. 네. 그 멘트는 네. 다 작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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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의 가족을 만나볼 수 있죠? 아, 당연하죠. 네네. 주인공의 건강한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준 1등 공신, 바로 주인공의 아들이 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분 역시 주인공 못지않은 건강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머슬 패밀리의 일상, 제2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선생님, 지금 뭔지 아세요? 저게 인바디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아, 저거. 네. 체중뿐만 아니라 근력이나 네. 체지방률까지 알려주는 아주 무서운 기계입니다. 네. 여성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뭐 측정하시는 거예요? 인바디요. 평소에도 자주 측정하세요? 자주는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제가 느끼기에 몸에 변화가 좀 있다 싶으면 한 번씩 해봐요. 수치가 만족스럽게 나오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요즘 운동을 많이 못했거든요. 바빠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나와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몸이 되는지 보통 표현하기로는 C자와 D자라고 표현해요. C자는 체지방하고 위에 체중하고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골근육이 제일 적은 거야.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C자가 되죠? 요거는 안 좋은 예. 잘못 사는 예. 그리고 D자는 근육량이 제일 많고 체중과 밑에 체지방이 적은 거. 요거는 D자죠. 요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저희한테 인바디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가 있죠. 네, 네. 두 장인데 누구 거냐면요. 네. 오늘의 주인공 제이 거랑요. 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네. 우리 PD님. 네.
인바디 측정을 해봤습니다. 30대의 남자죠. 그렇죠. 잘생기고 훤칠하고 결혼을 앞둔. 네. 네. 그리고 네. 건강에 대해서는 뭐 자신한다는 분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결과를 봤더니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예비 신부님이 알면 결혼 못 한다고 난리칠 것 같아요. 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인바디에 C자형이 있고 D자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오른쪽 게 D자형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이제 체중하고 체지방량은 적고 가운데 골격 근육 양이 이제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자가 되는 거고 네. 지금 30대 왼쪽에 있는 거는 체중도 많고 또 밑에 보면 체지방 또 많고 그런데 근육은 조금이고 없고. 네, 그래서 C자 D자로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네요. 야, 이거 조작된 거 아니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서류가 이렇게 보면 알려나? 이렇게 봐도 조작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우리 담당 PD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발 살 좀 뺍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근력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트레이너 쌤에게 들으니까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완이 안 된 상태로 무리하게 근육을 사용하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하다가 몸을 망쳐버리는 과정들이 되니까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또 제가 네. 헬스장 가본 사람 아닙니까? 아, 네, 네. 목봉이라고 이런 거 있죠. 긴 짝대기. 그걸 들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몸을 네, 막 네, 돌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몸을 푸는 겁니다. 딱 가봤잖아요. 네. 아니요. 정말 뻣뻣해요. 지금도 그렇게만 유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칭을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이젠 저 스트레칭 다 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운동해볼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덤벨 로우라는 건데 PD님 한번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요 아, 저 분입니다. 아까 전에 인바디 주인공 이렇게 요거 새 신랑 잡으시고 네. 예비 신랑이죠. 어깨 넓이로 11자로 신랑. 쓰시는 네, 네. 거예요. 10월에 장가를 가는데 어깨 넓이로 11자. 어깨 그렇게 넓어? 조금 줄이지? 이렇게 안 넘나요? 네. 어, 그 정도. 네. 그렇게 하고서 덤벨을 앞으로 해서 어깨는 그 대신 쭉 내려주시고. 저 봐라, 맨날 하세요?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피부 봐라 하얗다 하얘. 근데 햇빛도 한번 못 봤다 잘하는데. 저 스트레칭 또 안 네. 하고 지금 저 바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몸살 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지. 여기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11자로 해서 그대로 딱 서야지.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얘가 자꾸 왜 이렇게 여기 힘으로 쓰시니까 그래요. 아. 어, 그럼 내일 무릎 엄청 아파요. 여기 냅두고? 여기 힘 주라고. 무릎에 힘 주지 말고. 아. 15. 잘하셨어요. 아까부터 훨씬 나아지셨네. 아. 응, 아까부터 신나셨어요. 요거 한숨 돌린 다음에 제가 스쿼트. 스쿼트요? 네. 스쿼트. 네. 힘드시죠 지금? 네. 바로 들어갈까요 스쿼트? 아 좀만 쉴까요? 너무 힘드네 진짜. 스쿼트는 똑같이 아까처럼 11자로 어깨 넓이 하는 거예요. 11자로. 11자로 어깨 넓이 한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야 운동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편안하게 엉덩이까지 그렇죠. 그렇게 앉으신 다음에 버티다가 제가 하나 그럴 때 탁 내려갔다 다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땀을 딱 엉덩이 네. 땀을 딱 찍은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둘 하면은 또 땀을 딱 찍고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한 30개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벌써 힘든데요. 하셨어요? 아니 하지도 않고 힘들다 그래요. 10월달에요? 네, 하려고 해요. 셋! 중입니다. 아. 조금 더 땅 바닥을 찍으세요, 엉덩이가. 네. 더 앉으셔야 돼, 지금. 넷! 다섯! 열! 야, 저 큰일 났네. 하체가 부실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저. 아, 동엽에 또 애 셋 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 하체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코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 너무 좋아. 벌써 쓰러졌어. 뭐, 아니, 지금 몇 개 했다고 저렇게 헉헉거립니까, 저분? 근데 이 운동 가지고 건강 상태까지 얘기하긴 그런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데에 비해서
저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처음 하신 거 치고는 그래도 지금 아까 막 계속 여기 자극이 와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그랬으면 잘하신 거예요. 10점 만점에 잠깐 꾀를 부리셨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본인 의지가 없으면은 못해요. 그래서 하신 거는 잘 따라 하셨는데 의지, 꾀를 부린 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2점을 뺄 거예요. 그래서 8점. 아 너무 후회해. 3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저 남자분은 누구실까요? 매의 눈으로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신가? 아 지금 혹시 그 제비 아닐까요? 원래 저렇게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사모님 운동 같이 좀 할까요? 하고 나서 이렇게 제비들이 와서 싹 꼬셔가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엄마. 아 엄마. 그립을 살짝만 돌려. 여기서 가면서 돌리려고 하니까 가슴이 살짝 풀리거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머슬퀸 장래호의 아들이자 머슬마니아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바로 주인공 장래호 씨 아들 이성현 트레이너인데요. 어머니인 제이보다 먼저 머슬마니아 프로 선수로 활동하며 주인공을 헬스의 세계로 인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날리지 말고 마지막에 쥐어짜요. 딱 잡아. 그렇지.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인생 다 살았고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제 엄마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팔도 제대로 못 올렸고 살도 많이 쪄 있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많이 한 사람의 어떤 여자로서의 그 가치는 아예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방으로 가서 조용히 혼자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죠, 엄마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분 좋을 아들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여태까지 자기 인생 한 번도 안 살아보고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인생을 좀 살게 해주고 싶었고 세상으로 좀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공간으로 엄마가 나오게끔 했죠. 얘는 가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엄마 인생이 왜 안 소중하냐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인한 아들이지만 또 어떤 때는 딸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나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깡다구가 좋으세요. 그게 운동에도 같이 녹아 들어가죠. 제가 지금 같은 운동 실력으로 엄마 나이대로 갔으면 엄마처럼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깡다구, 이 악바리 근성, 그거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인가? 그래서 더 다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을 요구하면 20, 30을 하려고 하니까 눈이 점점 동그래지죠 하면서. 그래서 그거 자꾸 제가 자제시켜요. 왜냐면 엄마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칠까 봐. 실제로 다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무리하다가. 본인 능력을 너무 이제 과대평가하는. 그렇지, 한 방에 가운데로 좋다. 엄마가 저를 키울 때 엄마가 저를 키우고 제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되게 이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커가는구나를 느꼈을 텐데 저도 엄마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다른 회원님들을 운동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감정을 갖지만 좀 더 유달리 당연히 엄마니까 뭔가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만큼은 그래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아들이 나이가 그때 좀 찼어도 돈을 모아놓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배우고 그랬어, 제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헬스장을 여기 운동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차려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건강해지면서 대회도 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롤모델이 돼가지고 찾아오시는 와, 이 나이에 저도 대회 좀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잘 돌아가고 그래서 수입에 제가 많은 1조가 아니고 많은 걸
도움이 되죠? 이야, 그야말로 이곳 센터의 안방마님이자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네요. 네. 주인공이 센터에 안 나오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뭐 64세의 모슬 퀸? 뭐 제야말로 그 어떤 몸짱 회원보다 좋은 자극을 주는 최고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네, 네. 또 요즘 SNS를 보면요. 제이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직접 운동법도 소개하고요. 식단도 공개하는데 저도 막 따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 만나고 있는 제이 이제 장래호 씨의 경우도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해도 이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얼마 전에 한 행사장에 주인공과 아들 내외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게 또 바로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기사가 안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냥 아들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좀 하니까 기사가 팍 나오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하여튼 동엽 씨도 운동을 하면 네. 또 뭐 새로운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아니면 네. 우리 두 살 된 애들 운동시켜 근육으로 만들어볼까? 두 살짜리가 근육이야. 그러면 애기들 때문에 아빠가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센터나 체육관을 가기 많이들 꺼려하잖아요.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트레이너나 시니어 선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꼭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들이 이렇게 코칭을 해주니까 좋은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좋은 내용들을 잘 알려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하나라도 몸을 더 만들어주고 싶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제대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자극을 느껴야 되는 부분 운동이 돼야 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꼭 집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면 잘못하는 거예요. 운동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자세 운동하는 하면서 저는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에는 일단은 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엄마니까 살살 이런 건 없어요. 시키는 동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가 어느 목표라도 하나 있으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고 해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를 제가 좀 우습게 봤죠. 정말 깡다구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인 사람인데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무대에 올라가겠구나 중간에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네, 연예인들도 운동을 시작하면요 가장 멋진 상태의 몸을 남기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이렇게 또 대회에 출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옆에서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주인공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운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대회를 뛰는 게 좀 시니어 부문, 마스터즈 부문이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올라오진 않아요. 저보다 조금 많은 분들. 저도 이미 클래식을 뛰어야 된 나이고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마스터즈를 뛰는데 엄마는 그보다도 한참 엄마 조카뻘 되는 분들하고 무대를 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과 경쟁을 해서 엄마가 또 수상을 하시고 이거는 되게 신기했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걸 엄마 몸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이 영상이 바로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머슬마니아 대회 현장입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해서요 당당하게 수상을 한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네요. 야, 저렇게 외국 분들하고 이렇게 시합을 해서 상을 탔다는 게 정말 의미 있습니다. 뭐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패밀리라는 게 좋아요. 같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또 아이들한테 뭔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게 늙어가면서 사실은 돈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톡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부모가 참 어떻게 보면 자식 된 데로서는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건강하기도 하면서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같이 방송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좋아. 너는? 이게 원래 결혼을 하면은 부부끼리 대화가 없다 그래요. 점점 외로워진대요. 아기 낳기 전까지는.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씩 거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제 공통된 관심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엄마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정말 얘기도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엄마랑 저랑 제 와이프랑은 항상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만나면 같이 만나도 같은 얘기를 같이 하게 되고 한 명의 선수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엄마 대회 뛰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까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아들도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같이 또 무대에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조금 저랑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거는 못 버릴 것 같아. 계속 같이 갔을 때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고 싶은 욕심? 가기만 가고 무대는 엄마만 올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며느리랑 같이. 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운동은 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밥은 안 끊기고 늘 먹잖아요. 그렇죠?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게 밥 먹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은 밥이다. 니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 일의 인생은 저한테는 주는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이 아니야, 그건. 그냥 계속 남편한테 베풀고 아이들한테 베풀고 계속 주는 인생이고 제가 생각해보면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 2의 인생이 이제 정말 제 거고 소중하고 지금은 저한테 물을 주고 저한테 햇볕을 보여주고 그러는 인생이죠. 그래서 제 2의 인생이 제 인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운동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위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다고 했는데요. 건강은 누구에게 줄 일도 없어요. 뺏길 일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것.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네요. 네. 제2의 인생에서 정말 건강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네. 우리 소장님 잘 아시면서 왜 운동 안 하세요?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니까요. 건강 다 뺏겼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역시 똑같이 처음 그 초심처럼 뛰어가지 않고 꾸준히 제가 숨을 쉬고 있는 한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보다 더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죠. 조금 무게가. 그렇지만 꼭 세게 들어야지만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꾸준히 하고 싶어요. 와, 마지막 멘트 들으셨습니까?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꾸준히 한 발 한 발 운동을 하며 쭉 살고 싶다는 제이. 장래호 씨의 일상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은퇴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우리 제이 중에 지금 여자 주인공은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최초죠. 네네. 네. 그 뭐 어떤 남자들보다도 강한 여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저도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아프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지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 금융회사에서 2020 중산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중산층에게 은퇴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응답자 중 68%에서 재정적 불안, 돈 문제죠. 그렇죠. 64%에서 건강, 그리고 40%에서 외로움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부 부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반면에 미국의 응답자들은 은퇴하면 자유,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았다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도 네.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요. 건강하게 은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소중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우리 정기보 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세계인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글로벌 셀러 제2의 일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대걸레 판매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의 영업 비밀이 궁금하시다면요. 다음 주 제2의 인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2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와, 저번에 런칭하신 상품은 어떻게 괜찮아요? 하루에 몇 개 정도 나요? 축하드려요. 제 아버지 같은 존재.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은퇴 퇴직하신 분들이 직장인분들은 N잡러를 원하시겠죠. 은퇴 퇴직하신 분들은 향후 또 10년, 20년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합니다. 한 라운드를 빨리 해보면 다음 라운드는 나에게 굉장히 쉽다. 처음에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고민만 하고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실천, 실천에서 직접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